좀 맞춰가보고 뭐 하는 아주 영리한 플레이를 하는 황택입니다. 자 이제 석점 뒤지고 있는 슬로바키아의 서브입니다. 자 발을 대봤는데요.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자 일단은 오재승 선수가 괜찮은지가 첫 번째고요. 네 일단 발로 건드리면서 넘어졌단 말이에요. 네. 아 괜찮아요. 아, 이 발디그를 보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요. 네. 지금 출근했어요. 예. 사실 플레이도 좋긴 한데요. 다치지 않는 게 1번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만큼 컨디션이 좋은 오재성인 거예요. 무리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온드로베치의 서브입니다. 올려놓고 섞어. 살렸어요? 자, 밀어야죠. 박지영. 그렇죠. 자, 연결에 아쉬움이 있네요. 3단 건네줍니다. 슬로바키아 찬스볼입니다. 파이크! 득점을 기록하는 밀란 벤치. 그리고 이제 한 점 차가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차이가 수세에 몰리게 되는 거거든요. 예. 자, 순간 연결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기술적으로 조금 부족하면 바로 이렇게 반격을 당하고 분위기적으로 수세에 몰리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김원철 감독으로서는 작전 시간을 두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넉점을 앞서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한 점 차로 쫓기게 되는 상황이 됐고요. 네. 아, 2단 연결 하나의 아쉬움이 좀 크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우리 선수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전을 통해서 많이 배우는 우리 선수들이에요. 예. 자, 그러나 여전히 이제 앞서고 있는 팀은 우리 대한민국이고요. 네. 여기서 이제 다시 자리를 잡으면 됩니다. 아, 에이버드를 다시 이제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약간 안전한 에이버드는 아니기 때문에 정말 다칠 뻔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저렇게 그 가벼운 그 보드가 부상 위험이 좀 덜해요. 예. 네, 바로 부서질 수 있으니까. 예. 네. 몸이 부서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언더로 들어 올렸습니다. 파이크! 좋아요. 터치아웃 득점. 아, 참 중요한 순간에 사실은 과거에 이강호는 중요한 순간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범실이 많이 나왔었는데 자, 고개가 턱이 떨어지지 않는 점들이 지금 이강호이 달라진 점이거든요. 예. 예전에 이강호는 저런 볼을 때릴 때 턱이 떨어지면서 브라킹을 보지 못했던 상황들 그래서 브라킹이 많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브 득점! 박지영? 자, 금세 도망갑니다. 네. 그러나 최근에 이강호는 턱이 떨어지지 않고 볼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터치를 한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타점은 그대로 살아있고 손목에 빠른 놀림이 결국 상대 브라킹을 해집고 갑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엔 짧게 넣었습니다. 잡았어요! 막혔고요. 박상하, 황태기 오른쪽 힘을 뺐습니다. 자, 어렵게 들어 올리는데요. 오재성 살렸어요. 황태기 다시 한번 줍니다. 삐석거! 박상하! 네. 와, 박상하, 황태기. 거의 한 팀에 있는 선수답네요. 호흡이 잘 맞는데요. 네, 좋아요. 아, 우리 선수들이 순간순간 번쩍번쩍 하더니 지금 간격을 다시 벌려나갑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황태기.